된 사람들은 이게 안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웨이브가 몸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. 손.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상체를 따라가잖아요. 근데 이거는 손이 가벼운 손이에요. 라이트 핸드. 영어로는 라이트 핸드, 소프트 핸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상태로 유지가 되고 가슴이 들어가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물개지육입니다. 오늘 접영에서 가장 중요한 웨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며칠 전에 웨이크보드를 타러 가서 작년부터 그 웨이크를 넘으면서 점프 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전문가 그 코치님이 보시더니 제가 아직 구피 자세, 그러니까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가는 자세, 왼발로는 잘 타는데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 자세가 불안정해서 구피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구피로 턴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라고 하셔서 그것만 많이 연습을 하다 왔거든요. 근데 이게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앞서가고 싶어서 어려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건데 가슴 누르기 좀 빠른 접영을 하시기 전에도 이 웨이브 동작을 꼭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웨이브를 하실 때 빠른 접영이든 장거리 긴 접영이든 할 것 없이 이 어깨 위치가 귀보다는 더 위에 있으셔야 돼요. 이 웨이브를 안 된다고 억지로 만들려고 어깨를 그러니까 귀보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입수하는 동작에서 저항을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웨이브 연습하는 영상을 기존에 올렸던 걸 좀 더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중요한 거는 그 출수할 때는 다들 웨이브를 숨 쉬려는 어떤 인간의 욕구 때문에 잘 하시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동작을 잘 못 하시거든요. 이거를 가슴 누르기 할 때는 밑에보단 좀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그걸 하시기 전에 일단 기본 접영으로 밑으로 내려가실 때 확실히 밑으로 웨이브를 만드시질 못해요. 그리고 내려간다고 해도 손만 내려가시면 안 되고 몸이 머리와 손끝과 머리가 같이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대부분 잘 못하시고 나오려고만 하시니까 출수도 안 되시는 거예요. 입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출수가 안 되는 경우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. 입수의 포인트는 고개를 숙이시고 고개를 드시면 절대 안 돼요. 손끝과 머리가 밑을 향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이게 이 동작이 잘 되셔야만 접영을 잘 하실 수가 있고요. 기본 접영이 잘 되셔야만 그 다음에 가슴 누르기 약간 앞으로 나아가는 입수할 때 몸을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접영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이걸 순차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건너뛰고 제가 구피를 건너뛰고 점프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처럼 웨이크보드 할 때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. 조금 더 빠르고 멋있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어설프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을 좀 누르고 그 구피를 연습을 많이 하다 왔거든요. 때가 되면 저도 다시 점프를 할 것처럼 접영하시는 분들 다시 back to basic 이라고 하죠.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웨이브 연습을 좀 해보실게요. 접영을 발차기로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하수 제일 못하는 사람. 접영을 팔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중수 근데 좀 하는 사람. 그럼 접영은 뭘로 나와요? 웨이브로 나온다고 하면 중수. 웨이브가 안 되면 솔직히 아무리 발차기 안 돼요. 웨이브 연습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잘 보세요. 손은 제가 할 때처럼 돌핀킥 할 때처럼 이 손이 가는 방향을 따라 몸을 움직이거든요. 이렇게 움직인다고. 그러니까 잘 보세요. 먼저 손목 이렇게 굽어진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내려올 거야. 근데 내려올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코에 물이 들어가요. 이렇게 각도가 넘어서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요? 코로 바람 빼야 돼요. 숨 안 쉬면 안 돼요. 물 들어가요. 바람을 빼요.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 거의 바닥 닿을 거야.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? 다시 이걸 펴줘. 그러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. 위로 내려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.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킥을 아예 안 차고도 하시는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내려갈 때만 킥을 차세요. 올라갈 때는 차지. 올라갈 때는 잘 올라와죠. 내려갈 때만 킥을 살짝 누르면은 좀 더 잘 내려가니까 내려가. 그 다음에 거의 바닥까지 왔을 때 어떻게 해요? 여기가 아니라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. 근데 세워. 그 다음 다시 들어갈 때 엉덩이 아까 말씀하셨던 엉덩이가 포인트예요. 엉덩이가. 자 이제 카메라 물속에서 한번 볼게요. 저는 킥을 안 차면서 보여드릴게요.
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웨이브 연습하실 때 잘하시는 분들은 킥을 아예 차지 말아 보시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내려갈 때만 살짝 누르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되 안 내려가신다고 절대 어깨를 귀보다 밑으로 내리시면 절대 안 돼요. 이 몸이 하나로 움직여야지 손 따로, 그러니까 어깨 따로, 머리 따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몸이 웨이브를 만들 수가 없어요.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. 내려가요? 유지했기 때문에 내려가. 뭐 제 몸에 납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, 근데 대부분 이게 괴로우니까 들어. 그러면 절대 못 내려가요. 대부분 출수를 어려워하시는 사람인데 적용하는 출수가 안 된다. 입수를 못해요. 입수가 돼야 출수가 되는데 입수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. 그 전 동작부터. 아셨죠? 숙이세요. 숙이고 기다리세요. 제가 한 분씩 이렇게 내려드리긴 할 건데 제가 놓은 뒤에도 이 정도 높이 유지를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숨은 하얀 칼로 쉬고 다시 들어가요. 웨이브 세 번에 숨 한 번만 쉴게요. 계속 쉬지 말아요. 세 번에 숨 한 번 쉴게요. 세 번째 숨 쉬고 한 번 들어갈게요. 자, 네.